팽팽한 경기, 이 승부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밌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뭐 박지수 선수도 뭐 2라운드 때 잠깐 체력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또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또 박주영 선수의 멋진 승부, 대표팀에서의 좀 두 선수가 또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박주영 선수가 아주 재밌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패기의 박지수라면 또 관록의 박주영 선수인데 오늘 뭐 높이가 있어도 과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박주영 선수는 큰 선수하고요.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으로 잘 옮기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네요. 특히나 이 박주영 선수는 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국제대회에서 좀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과 경험했던 부분들이 또 국내 리그에서 이렇게 박지수라는 아주 장신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지수 선수에 대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. 네. 자, 두 선수가 전반에 지금 박지영 선수는 12득점, 박지수 선수는 8득점 올리면서 아주 팽팽한 센터의 대결. 사실 신장으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. 이 박지수 선수가 193cm, 박주영이 185cm,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뛰어넘는 모습을 박주영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뭐 그렇기 때문에 3, 4쿼터에 조 선수의 대결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지금 박지수가 1라운드 때는 이제 20득점에 19리바운드, 정말 엄청난 숫자고요. 박주영 선수가 그때는 이제 7득점에 11리바운드였는데 2라운드 들어서는 또 10득점, 박지수 선수가 2득점, 2득점으로 좀 묶어냈는데도 박주영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고요. 오늘도 12득점, 이 박지수 선수는 8득점에 박주영 선수가 잘 마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아무튼 박주영 선수가 2라운드 때는 2득점으로 묶으면서 그 어떤 박지수 선수의 약점을 완벽하게 터득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. 네. 신장이 작은 선수는 어쨌든 신장이 큰 선수를 상대할 때는 몸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박주영 선수가 이 박지수를 상대로 일단 뭐 아래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잘 밀어내면서 박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박지수 선수처럼 저렇게 장신 선수는요, 하체를 공격하고 기분 나쁜 플레이가 있습니다. 그걸 잘 공략을 하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커리 선수와 김보미 선수가 지금 상을 받는데요. 이 두 선수가 또 첫 리바운드 달성 상을 수여받게 되겠습니다. 참 리바운드 1000개. 정우순 해설위원은 더 많은 개수를 잡으셨습니다만 많이 또 뛰어 올라야 되고 몸싸움도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커리 선수